1955년 식량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틸라피아. 흔히 역돔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도미와는 상관없는 다른 어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식탁에선 고단백 식품 또는 써서는 안 되는 횟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틸라피아를 양식하여 안전하게 회로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틸라피아 양식장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틸라피아 양식장은 간 디스토마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된 하우스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여 양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와 아열대에 서식하는 어류답게 하우스 안은 다소 온화한 편입니다. 양식장의 물은 안정화를 위해 질화세균과 부유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기에 옅은 녹색빛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역돔이라는 이름답게 먹이 앞에서 힘이 넘치는 틸라피아. 우리가 흔히 아는 틸라피아는 밝은 회색을 띠지만 이곳의 틸라피아는 색이 다릅니다. 이는 해수에 적응한 개량 품종이기 때문이며 검정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개량종과 기존의 틸라피아의 맛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가기 전 안전을 위해 머리를 쳐서 기절시킵니다. 특이한 도구에 틸라피아 몸통을 고정시키고 비닐을 벗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껍질의 경우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껍질에 콜라겐을 추출하여 다른 상품을 만들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선명한 붉은색 무늬가 인상적인 횟감 틸라피아. 치료. 알겠습니다. 회는 얇게 포를 뜨지 않고 경상도 방식으로 면처럼 얇게 썰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만원어치의 틸라피아 회. 양식과 횟집을 같이 하고 있기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활어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틸라피아 회가 들어간 시원한 모래. 각종 야채가 들어간 회 비빔밥. 틸라피아 서둘러 끓인 틸라피아 매운탕까지. 맛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리뷰 영상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틸라피아라는 물고기는 인식이 좋지 않은 생선입니다. 저 또한 촬영을 하는 동안 그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물고기라서 더러운 환경에서 키워진 수입 틸라피아를 사용해와서 횟감으로는 여러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생선을 회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틸라피아 이외에도 다양하고 이색적인 횟감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